쭉 끝나고 가시나? 바람이 불어 날아가네. 고맙습니다. 그냥 내일 또 내 올라가자. 그렇지, 그렇지. 그냥 가, 그냥 가. 달라, 오빠. 오케이, 아, 진짜 어울렸어. 이걸 끝나준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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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야. 화를 내지만 오인분도 모자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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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지마 땀냄새나 덥잖아 난 너만 보면 왠지 든든해져 허리를 봐 그것은 너의 실수야 널 보면 굴러다니는 드럼통이 생각나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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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먹어 불러 배불러 배불러 그만 먹어 별일을 잊고 떳떳하게 걸을 그 말을 기억하면서 배불러 그만 먹여 불러 배불러 배불러 그만 먹여 두 팔로 안아도 양손이 멀쩡하네 I want you to love me up from the middle of the day I'm going to go back to my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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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the worst in the world So what you got no matter what you are 2, 3, 4
같이 말아주세요. 아이고 내가 다가오지 마. 땀 냄새 나. 너같이 잘 지내보면 한편으론 부러워. 아, 그럼 너도 시켜먹어. 다리를 봐. 내 다리에 두 배가 넘어. 난 너처럼 많이 먹지만 안 지는 게 화가 나.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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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먹여 불러 배불러 배불러 그만 먹어 졸지를 입고 떴던 거를 그만 기억하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배불러 배불러 그만 먹어 불러 배불러 배불러 그만 먹어 두 팔도 안 와도 양손이 멀기만 해 눈을 보면 다이어트 광고에 먼저 누가 너보다 더 여자들도 많잖아 재량이 안 빠진다고 가면. 네, 재량이 안 빠져. 안 빠진다고 가면. 돌아서 이쪽, 이쪽, 돌아서 이쪽 되라고, 여기 이쪽. 달려? 아니. 아니, 여기, 여기 말고, 여기, 여기, 여기. 왼쪽 발로. 왼쪽 발 거기 말고요? 네. 살짝, 발을 빼. 그냥 쭉, 그냥, 꼬부리지만 더 내려와. 그리고, 손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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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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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잡으라고 이거 이거 아 소녀 여기 여기 형 키웠죠? 얼만큼 줬어요? 하늘만큼 땅만큼요 소황산 소황산이었어요 이쪽이 소황산이 소황산이고 얼굴 보세요. 식사가 힘든다 하는데 식사로 온 건데 있어. 어떻게 있는 게? 네, 저기가. 엄청나게 대단하죠. 들어갑시다!
맨발, 맨발이지, 맨발. 김장대 구 밑에서 밥 먹고 그래가 앞에서 밀어, 앞에서. 반갑습니다. 김웅식입니다. 오늘 1월 16일, 금요산행 두 번째, 충북알프스 두 번째이기도 하죠. 오늘은 그 백두대간 구간인 밤치에서 문장대 구간을 거쳐서 충북알프스 중에 가장 어렵다는 관음봉에서 지난번에 내려간 북가치로에서 하산을 하는 코스입니다. 네, 지금 현재 뒤에 보이듯이 저희들이 문장대가 보이는 곳에 와 있는데 이 구간이 어제 며칠 전에 눈이 와가지고 오늘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산행을 하면서 얼음이 얼고 눈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원들은 서로 손을 잡아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여기까지 무사히 온 것 같습니다. 백두산 구간 중에서 가장 어렵기도 한 구간이지만은 앞으로 이제 이 문장대에서 또 관음봉까지 이어지는 곳은 또한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기도 하고 또 관음봉 구간에는 좀 어려운 코스도 많기는 합니다만은 지금서부터 우리가 충북알프스 구간으로 문장대에서부터 충북알프스 구간으로 접어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백두대간 그리고 문장대에서부터는 충북알프스로 갑니다. 바로 세조 임금이 이곳에 올라와서 글을 읽었다는 문장대입니다. 해발 1053호대 문장대. 우리가 좌측 밤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백두대간 앞는 구간을 이 문장대에서 끝내고 지금서부터는 이 뒤로 보이는 관음봉, 묘봉 쪽으로 해서 충북알프스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바람이 좀 세게 불고 날은 좀 춥긴 한데 기분은 상당히 상쾌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회원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회원들하고 잠시 후에 내려가서 문장대 매장에서 식사를 한 다음에 따뜻한 국물과 함께 식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음봉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식사하러 가시죠. 여러분들 드셔본 거네. 그럼 무슨 말이? 엽기 멈출라는 거죠. 졸라는 거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출근시켜 행복했으면 했다는 시간들 쭉! 물이 아주 시원합니다. 이게 해발 1054m 문장대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만든 시래기국입니다. 시래기국. 그냥 오늘 날이 추워가지고 물 벌벌 떨었는데 시래기국물을 마시니까 온몸에 딱 녹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떡도 갖고 그래도
사건 다 했네. 근데 그 물맛이라는 건 소화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격을 좀 두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백두대간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오면서도 좀 앞뒤 사람 잘 봐줬지만, 여기서부터는 또 좀 더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예! 네, 갑니다. 지금 주식이는 네. 현재 탈피가 충분히 된 건데 아니야.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 자신감이 조심하는 게 나 그게 진짜. 나는 저런데 이렇게 쳐다보면 이게 현기증 나고 벌벌 떨려요. 쳐다보지 마. 그럼 나만 쳐다봐. 저런 데를 왜 봐? 아, 여기가 관음봉입니다. 관음봉이고 저 밑으로 보이는 게 그 송리산 집단 시설 짓고 그리고 좌측 저쪽으로 보이는 게 구병산이 쫙 보이네요. 아, 지난주하고는 전혀 다르게 눈이 좀 제법 와가지고 아, 겨울산답습니다. 겨울산 답습니다. 2년 됐어.
면봉이라고? 네. 이게 면봉인 거죠? 이거 이게 면봉인가? 이게 자, 어떻게 되십니까? 예? 네? 다쳤습니다. 아, 어디, 뭐, 몸은 괜찮으신가요? 아, 지금 아픕니다, 아직. 아, 어떻게 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무가 나를 붙잡네요. 지금 상태는 어땠습니까? 아, 지금 상당히 안 좋은 편이죠, 지금. 지금 어디를 다치신 거예요? 허리 옆에, 엉덩치, 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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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위에. 네. 아유, 고생하셨어. 근데 쭉 들이켜 보니까 진짜 고생하셨어. 아니야. 얼굴은 못 보겠네. 에, 왜? 그거는 아니오. 왜냐면 너무 애쓰시다가 보니까. 아, 오늘은 아, 코스가 밤치에서 올라와 갖고요. 아, 문장들에서 가는봉을 해서 두루봉으로 해서 복가치로 이렇게 도는 데 있어. 눈이 상당히 많고 난 코스도 있었지만 아주 뭐라 그럴까 그 눈 온 그 밟는 그 순간순간이 오늘 산행은 짜릿했다고 봅니다. 어, 오늘 뭐 뒤에서 고생하셨는데 뒤에 후미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요? 아, 예. 우리 그 이남희 씨가 아주 촬영하며 카메라 하며 아주 뒤에서 여기 앞에서나 뒤에서나 촬영을 참 많이 해주신 우리 이남희 씨가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 쪽에 좀 다쳤어요. 그래서 조금 오늘 산행이 자체가 좀 늦었네요. 네. 지금 몸 상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아, 그래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 걸음 한 걸음해서 올라왔는데 회복이 보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내일쯤이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